23분이고요. 삼성전자 이재용 재판 있고 지금 뭡니까? 고점에서 시작해서 내리죠. 이날은 뭡니까? 시작해서 올랐죠. 그래서 시작해서 매도니까 매도를 봅시다. 월고에서 밀렸죠. 그죠? 월고에서 밀렸고 매도로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312에서 결정이 났죠. 푸 쪽으로. 그래서 이제 현재 선물 매도 쪽입니다. 매도 쪽. 계속 매도를 보고 있고 열이되어 있습니다. 항생 지표가 좋게 나왔습니다. 지표가 좋게 나왔고 올렸죠. 올렸는데 올렸고 바닥에서 올렸죠. 그죠? 바닥에서 올렸고 바닥에 정리를 다 했고 추가를 잡았는데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올랐죠. 그죠? 27,729 올랐고요. 지금 매도 포지션 들어가 있고 승부를 걸겠다고 미리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5장 좋은 결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전략은 이렇습니다. 26,000에서 털을 겁니다. 10개만 다 안 털고 10개만 털면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날 겁니다. 여기서 10개를 일단은 생산을 시키고 다시 올라가면은 여기서 10개를 다시 채울 거고요. 또 밀리면은 뭡니까? 여기까지 다 청산, 올청산을 하겠죠. 그러면 수익이 거꾸로 이제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겠죠. 여기서 일단은 청산을 할 예정입니다. 올라가면 놔둘 겁니다. 고평가 되면 뭡니까? 놔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전에, 장 주간장 끝나기 전에 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전략입니다. 27,600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목표는 100틱. 의외로 국선은 많이 빠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락으로 계속적으로 밀릴 것 같으면 310까지는 안 오겠느냐, 여기까지는 안 오겠느냐 열어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제 재판 결과에 따라서 또 다른 반응을 예외적으로 다른 반응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장담하지 못한 거. 프로그램 현선물은 세워져 있죠. 세워져요. 거래금액이 없습니다. 이제 매도 선물 1600억에 콜 매도 33억이죠. 좀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약하게 하고 있고요. 내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6대4로 일단은 안 좋게 나올 확률이 있다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만약에 어떤 조금 더 악재가 심하다면은 307.50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올라가면은 바로 큰 난리입니다. 그냥 그럼 오늘 매매 끝이고요. 오늘도 오전에 손실로 매도 오반을 두 개 했죠. 그죠? 상당히 손실이 나와 있는 걸 플러스로 바꿔놨죠. 그죠? 한번 청산하고 한 개 더 추가해서 뭡니까? 청산을 하고 했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한 개 정리를 하고 이제 두 개 정리를 하고 다시 매도 잡아서 매도를 보고 있고 이러니까 이제 수호기로 돌변했고요. 8월 2일부터 오늘까지 누적으로 했을 때 단 하루도 손실이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오늘 항생도 마찬가지예요. 항생도 현재는 손실이 좀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결과는 봐야 됩니다. 어차피 제가 크게 자산운용을 한다. 손실이나 이익이나 크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미리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하시기 바란다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잡아 들어갔죠. 한 개씩 잡아 들어갔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올랐습니다. 인정을 하고요. 자, 매도로 내려갈 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36만원 정도요. 그러면은 여기다 36만원 걸마 돼요. 그냥 36만원 예약을 걸어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36만원 예약을 걸고 그러면은 300한 9까지 그죠? 한 300 요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약간 요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더 먹을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까지 일단은 309까지 보겠다. 그렇습니다. 자, 312의 결론은 뭡니까? 일단은 아래로 하락으로 떨어졌죠. 월고에서 하락 떨어졌고
312에 고가에 들었죠. 이게 바로 팩트예요. 이게 312고 교차 자리죠, 그죠? 여기서 밀렸어요. 그러고 파란 불이 나왔고 푸선 빨간 불이 나왔고요. 그래서 309.50까지 밀릴 오늘 또 있으니까 안 좋게 나왔을 때 여기까지는 충분하게 밀릴 수 있을 것이다. 뭐 여기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11.50입니다. 참 아깝네요. 삼성의 호재가 터지자 급등해서 30이죠. 312점 월고가가 12.05에서 그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조금 끝을 날리 한 번으로 끝을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항생이 호재네요. 아, 다 떨어질 줄 알아. 살다 보면 뭐 이런 일 저런 일 안 했습니까? 그죠? 지금 311.50. 아, 수익이 계속 나야 되는데. 본전에 되네요. 또 왔다 갔다 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매매를 여기까지 하고 포기를 하겠습니다.